여러분이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대부분 이게 다 짝이 지어져 있고 또 대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그렇게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사실은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 하는 말처럼 망고불변의 진리가 없는데 그것도 틀린 소리더라고. 왜냐하면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아. 해가 떠다 지는 게 아니고 뭐가 돌아? 지구가. 근데 사람은 객관적인 걸 보지 못하고 다 뭔 식으로 봐? 주관적으로 자기식으로 보는 거야. 아하, 해는 떴다 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다.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든지 틀림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거예요. 예, 이 고정관념을 너무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항상 탄력 있게. 자, 태양이 동에서 뜹니다. 그걸 동이라고 그러죠. 서로 집니다. 그걸 서쪽이라고 그럽니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태양을 하루 종일 바라보는 쪽을 무슨 쪽이라고 그래? 좀 생각을 해가면서 들으라고 그랬잖아, 설교를. 해는 어디서 떠서? 동에서 떠서 어디로 져요? 서로. 그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태양을 하루 종일 쳐다보는 쪽을 뭔 쪽이라고 그래? 그걸 남쪽이라고 그래, 남쪽. 예. 그러면 그 태양을 계속 등지는 쪽을 무슨 쪽이라고 그래? 북쪽이라고 그래, 북쪽. 그런데 동서남북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문제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사람이 결정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남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북쪽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은 다 있어, 각자에게. 문제는 내가 어디를 보고 사. 근데요, 나는 꼭 여러분 그 남쪽을 긍정이라면 북쪽을 부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의 제목이 긍정과 부정이요. 긍정과 부정. 그러니까 방향으로 말하자면 긍정이 무슨 쪽이라고? 남쪽. 부정은 북쪽. 이거는 비밀인데 절대 어디가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무조건 여러분은 남쪽에서 집에서 사시기를 바라요. 남쪽에서 사는 거하고 북쪽에서 사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보일러가 에어컨이 훨씬 전략돼. 해만 뜨면 남쪽 집은 따뜻해요. 뭐가 막 와서 햇볕이, 햇볕이. 그러니까 그 햇볕이 데워주는 거를 보일러로 틀어서 데우나든지, 또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 시원하려면 돈 엄청 들어가. 그러니까 집값이 문제가 아니요. 관리비 따지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태양을 이렇게 쪼면서 사는 것이 건강에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건강에도. 건강에도.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뭐를 봐야 살아? 햇볕을 봐야 살아. 햇볕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실에서 계속 살아보세요. 확실히 안 좋지. 지하실에서 살아봐봐. 안 좋아. 낮에 자고 밤에 일해보세요. 확실히 안 좋지. 낮에 자고 밤에 이러면 낮에 이러고 밤에 자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도 아니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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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낮에 햇볕이 쨍쨍 쬐는데 귀신이 소복 입고 그런 거 봤어? 없어. 그건 영화에도 없고 연극에도 없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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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귀신은 새벽 2시에 이슬비 부슬부슬 내리고 물 한 개 낀 날 월하의 공동묘지에 가면 이렇게. 아니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나는 신기한 게 노래를 해도 사한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이런 노래는 있어도 사한 넘어 북촌에 그런 노래는 없어. 노래를 불러도 사람은 다 내 고향 남쪽 바다 이런 노래는 있어도 내 고향 북쪽 바다 이런 노래는 없어. 아,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래. 그죠? 근데 아, 성경에도 이런 신비한 구절이 있어. 성경에도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를 보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넌
가만 있어봐. 먼 극. 예, 북극.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지. 왜 저기다 남극이라고 안 하고 북극이라고 했을까? 물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의미 없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의미 없는 글자가 어디 있어? 다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아하, 지금 저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 사탄, 좌정하리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네가 이제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하, 그러니까 이놈 마귀 새끼가 방향을 어디를 설정했구나. 북쪽을. 아,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제 혼자 내가 생각을 막 다각도로 해보는 거예요. 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독일은 어떻게 나누었지? 나라가 동독, 서독 그렇게 나눴어.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누었지?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면 남유다가 정통이요? 북이스라엘이 정통이요? 그렇지, 남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뉘었지? 남, 북. 그러면 남한이 정통이요? 북한이 정통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북에서는 펄쩍 뛰겠지. 예. 그런데 펄쩍 뛰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어봐. 남한이 잘 살아, 북한이 잘 살아. 그런 신기하다 이거요. 남 유다가 잘 됐어, 북 이스라엘이 잘 됐어. 그 신기하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지? 이게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봐봐. 지금이니까 그러지 옛날 말로 평양 감사도 지허기 싫으면 그만둔다는 말은 있어도 서울시장도 지허기 싫으면 그럼 그런 말은 없잖아. 그러니까 서울보다 어디가 더 좋았다 이거요. 평양이 내래 평양에서 와시오 이런 말은 있어도 내래 서울에서 와시오 이런 말은 없단 말이오. 아, 그러니까 어디가 훨씬 더 좋았다? 평양이. 그런데 솔직히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올 때 그쪽이 약하고 못 살았으면 쳐들어왔겠어요? 그쪽이 더 전쟁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잘 살으니까 쳐들어왔지.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6.25 때만 해도 어디가 훨씬 더 낫어, 이북이. 그건 이제 60몇 년이 지났어. 지금 와서 보니까 지리적 조건이 북한이 훨씬 좋고, 북한은 자동차 타고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쫙 가면 돼. 남한은 자동차 타고 가면 38선에서 끝나. 갈 데가 없어. 여러분, 지금 남한은요, 섬이야, 섬. 남한은 섬이 아닌 섬이야. 전부 비행기 아니면 배 타야 돼, 외국 나가려면. 왜? 38선이 딱 막혀 있어서. 지리적 조건이 북한이 좋고. 두 번째, 경치가 북한이 좋아. 남한에서는 제일 좋은 곳 해봐야 설악산이고 지리산이야. 북한에서는 금강산. 설악산은 노래도 없어. 설악산 무슨 노래가 있어? 북한은 금강산은 노래도 많아요. 응? 세 번째, 자원이 많아. 남한은 캐봐야 뭐 캐먹을 것도 없어. 원래 물하고 석탄밖에 없는데 물은 오염돼서 또 못 캐먹고 석탄은 또 다 캐먹을 수 없고. 예, 북한은요, 자원이 많아. 그러니까 솔직히 어디가 훨씬 더 잘 살아야 돼? 북한이. 그런데 이게 보면은 너무 남한과 북한이 차이가 나는 그 요인이 뭘까? 물론 남한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한은 많이 뭐가 꽃을 피워가? 민주주의가. 그러나 북한은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안 되고 뭔 주의가? 공산주의가. 지금 전 세계 나라가 230개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맘 놓고 못 가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왜? 맘 놓고 가게 해놓으면 그냥 통일돼버립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왜? 남한 사람 전부 북한을 샅샅이 구경시키고 북한 사람 전부 남한을 샅샅이 구경시키면 그 다음날 통일이 됩니다. 왜? 안 올라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우리가 살면서도 잘 몰라서 그러죠. 막 무슨 뭐 저 유럽의 좋은 나라들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 그렇죠. 지금은요, 미국에 나간 사람들도 다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해. 그런 거 아세요? 그럼 왜 못 온대요? 돈이 없어서 못 와.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맞아. 응.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살기가 좋은 나라라고. 할렐루야. 응.
그렇게 살기가 좋은 이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마음 놓고 못 가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요. 그러면 역으로 북한 사람은 마음 놓고 다녀 못 다녀? 못 다녀. 그냥 뭐 더 얘기하지 말자 이거만 봐. 뭐가 어떻고 뭐가 더 얘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요.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요. 그 뭔 말이 더 필요해?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다닐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나라. 그 좋은 나라. 그게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의 자유의 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신이고.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만약에 이북이 그냥 예수만 잘 믿었다면 남한보다 이북이 더 잘 살았을 거야. 내가 단언컨대. 예. 내가 단언컨대 북한이 뭐만 잘 믿었으면 예수만 잘 믿었으면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고 잘 살고 잘 살면 그냥 통일이 됩니다. 사실은. 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그냥 통일이 되거든. 근데 이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통일이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하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라봐도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남쪽을 집을 하나 사도 먼 쪽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집을 살 때는 이 집값이 올라요? 그거 물어보기 전에 이 집 방향이 지금 뭔 방향이에요? 그거부터 물어보고 무슨 향을 살아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별로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전해서 하는 거요. 하하, 남향이 좋구나. 시작. 자,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그만. 아, 그러니까 남쪽에서 뭐가 나와?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빛이 나와. 이 빛을 긍정이라고 그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자, 그러니까 빛에 생명이 있다. 시작. 생명은 빛에 있다. 시작.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그냥 우리가 그냥 연구를 해봐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연구를 해봐봐. 자, 우리가 뭘 아는 걸 지식이라고 그래. 이 지식이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써. 이게 지식을 쓸 때. 그 지식이 또 똑같은 지자인데 지혜를 쓸 때는 이렇게 써. 그러니까 요거는 뭐고? 지식이고 요거는 지혜야.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나와가지고 아침 방송 오면서 아, 이 저 당근은 너무 건강에 좋은 겁니다. 당근을 하나씩만 먹으면 그냥 뭔 영양소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 그러면 이제 저녁 오후에 전부 여자들이 가서 당근을 한 박스씩 삽니다. 사다가 윙 가르쳐 신랑을. 여보 여보 세상에 그게 그렇게 좋은 거네. 이것만 먹으면 암이 안 걸리고 벌꿀고 마셔. 한 3일 마시더니 가르치면 안 먹으려고 그래 신랑이. 그 얘기는 이제 뭐 했다 이거요. 질렸다 이거요. 그러면 이제 빨리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는 이제 뭘 가르쳐야 돼. 부추를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또 질리면 또 이제 오이를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한 3일 먹더니 아, 안 먹을래. 그러면 아 질렸구나 이래야 되는데 인인은 내가 이래서 해주기가 싫어. 그 의사 선생님이 당근이 그렇게 좋대야. 당근이 좋은 건 맞는데 당근을 며칠 먹으니까 당근의 영향이 내 몸에 어떻게 됐어? 꽉 찼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먹고 싶어. 그러면 딴 걸 줘야 되는데 당근이 몸에 좋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 지식이라고 그래. 근데 그 몸이 그 영향이 꽉 차서 안 받는 걸 뭐라고 그래? 지혜라고 그래. 이 멍청은 돼지야. 이 세상이라는 건 뭘로만 사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 그래. 그런데 이 지자하고 이 지자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 뭐가 달라? 날일. 날일이 뭐예요 이게? 에? 날일. 달월. 이 날에는 뭐가 있어? 태양. 태양은 뭐가 나와? 빛. 여기는 뭐가 나오고? 이걸 양기라고 그러고 음기라고 그런다 그 말이야. 아, 그러니까 뭐에 생명이 있다? 빛에 생명이 있다. 일리가 있잖아. 그러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를 받아야 돼? 빛을 받아야 된다. 그 안에 생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그 다음에 빛이 어디에?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세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오메 가만히 있어봐. 빛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이 이게 빛이 긍정이란 말이요. 예. 근데 이 빛이 어디로 왔어? 세상에 왔어. 이 빛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아, 그러니까 누가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빛이 살아와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뭐함으로?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해? 어둠. 가만 있어봐. 이제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부정이지. 부정. 어둠은 뭐고? 그러면 사망이지. 사망. 에? 사망. 사망은 뭐요? 마귀지. 마귀. 오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 본인은 그러지. 나는 마귀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사랑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너 하는 짓이 지금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야, 이게 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마귀를 사랑하면 지금 뭐 하고 있고? 다 고스톱 치고 있네 지금. 다 집집마다. 아이고 그 집은 승질나 싸움 붙었네 지금. 막 이게. 아이 저 집은 술 먹고 있고. 저 집은 텔레비전 보고 있고. 다. 내가 무슨 뭐 텔레비전 본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없으면 텔레비전 보지. 그지만 예배가 있으니까 텔레비전보다 우리는 뭐를 더 사랑해서? 은혜를 더 사랑해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뭘 미워해? 빛을 미워해.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뭐를 사랑한다 이거요? 어두움을. 빛을 보자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오. 그렇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만 행한 것임을 나타내. 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죄를 지면 어두워야지. 화나면 들새. 어느 교회당이든지 교회당은 화내요. 깜깜한 교회당은 없어요. 어느 술집이든지 술집은 어두워요. 화는 술집은 없어요. 허허, 안 가봤어? 전부 술 먹고 춤추는 데를 가봐. 막 어두워. 그래도 뭐 사람 있는 것도 같아. 없는 것 같아. 안 보여. 잘 안 보여. 왜냐? 그래야지. 화나면 춤추다가, 어머, 전이도 여기 왔네? 어머. 아니, 생각을 해봐. 어? 전부 바람 나서 춤추는데 환하게 하면, 어메? 저 옆에 있네. 여기 왔네. 아니, 저 아저씨도 저 춤추러 다니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춤추는 데를 가겄어 안 가겄어? 안 가지. 그러니까 막 어떡하고 뭐니 희꾸무리 옆에서 지나가도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하고. 그게 나는 왜 이렇게 깨닫기를 잘 깨닫나 몰라.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서 호텔에서도 자보고. 어떤 데 시골에 이제 호텔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호텔을 아니고 이제 뭔 이상한 데를 가봐. 그러면요, 이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 환하면 정상이고 어두우면 비정상이요. 딱 나와. 환한 데는 호텔이요. 호텔은 환해. 다 보라 이거요. 근데 벌써 그냥 가면은 더듬어서 가야 돼요. 그냥. 이거는 좀 이상한 거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사랑하고? 그런 그 빛이 긍정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첫째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만. 빛은 누가 지으셨어? 그 봐, 내가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왔잖아. 하나님 빛. 빛이라면 그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아, 나는 오늘 여러분 긍정적인 삶은 다른 게 아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헌 올 때 사세요. 아멘. 에, 이게 자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자는 사람은 훌륭하지만 계속 낮에는 비실비실 되다가 밤만 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안수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하여튼 낮에는 맥을 못 써 그냥. 낮에는. 그러면 계속 맥을 붙여. 저녁이 되면 막 새 힘이 나서 화장 촥 하고 막 생기가 돋아. 그거는 음기를 받아서 그래요. 뭔 기를 받아야 되는데 양기를 받아야 돼. 양기. 양기를 받아야 되는데 음기를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벌써 가슴에 끄먹끄먹한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연극이든 영화든 전부 귀신을 출연시킬 때는 다 어떻게 해놔? 어둡게 해놓잖아. 어둡게. 연기를 피우고 안개를 피우고 그래. 근데도 진짜 낮에도 귀신이 나오는 나라가 몇 군데 있어. 낮에도 대낮에도. 그게 일본하고 영국입니다. 공통점인데 뭔 나라요? 섬나라요. 그래서 뭐가 많어? 안개, 수증기가 많어. 그래서 안개가 쫙 되면 낮에도 귀신이 보인다네. 제가 지난번에도 광주에 가가지고 뭐 좀 이제 가게를 들렸는데 그 친구가 내 팬이래. 그래가지고 참 사람 괜찮은 보니까 노총각이요. 그래서 자네 빨리 결혼하소. 하다 보니까 막 세상에 막 이 다리 요, 막 용이 막 그냥 이게 뭐하는 짓이요 이게. 꼭 문신을 하려면 그냥 어깨축지 같은 데다가 이쁜 뭐 나비나 뭐 이런 뭐 비둘기나 이렇게 하나 하면 그 참 이쁘니 그건 또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길다가 용을 막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아 이것 때문에 목사님 형무소 만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지금은 다 개성이고 자유입니다. 개성이고 자유 인정해요. 그러나 빛 되신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야. 빛 되신 하나님이 네가 지금 자유라 하지만 네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그걸 묻고 싶어. 밤이 없으면 어떻게 낮이 있겠어요? 맞아요. 밤이 있으므로 낮이 있어요. 그렇지만 밤은 있지만 밤은 자는 거요. 밤은 자는 거요. 밤은 낮이 아니야. 그래 주님 말은 낮에 일하고 밤에 차라.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아이고 간호사는 다 죽었겠네. 그 특수한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에다 갖다 붙이지 마라. 간호사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계속 밤 근무 안 시키잖아. 삼교대에서 밤에도 했다가 낮에도 했다가 밤에도 했다. 왜 그렇게 하게? 밤에만 계속하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 배려해서. 뭔 말인지 알아? 그 어거지 소리 하지 말고, 그 어거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얘기요.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르신 분, 어른들 얘기는 무시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오르신 말씀은 그때는 틀린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그 말씀이 옳고 지나고 보면 그 말씀이 옳고 내가 동치미 하잖아 동치미 에? 토요일날 11시 MBN 동치미 거기 보면 오만 똑똑한 분들 다 얘기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가장 옳은 말씀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어맹란 씨 어맹란 씨 왜 그런 줄 아세요?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래도 낫고 그분보다 조금 더 난 게 내 얘기가 나. 왜 내 얘기가 낫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나서가 아니라. 하하.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그 실점들이 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그럼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그런데 내세에 딱 가면 빛은 빛대로 어둠 어둠으로 확 완전히 이제 나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빛과 어둠이 교체돼가지만 이제 저 천국 저 지옥에 가면 빛은 빛으로 쫙 어둠 어둠으로 쫙 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하하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은 뭐가 있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어. 생명수가 있다. 생명수가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뭔 나무가 있어?
그렇지. 생명수를 받아먹고 이제 생명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생명나무가 좌우에 탁 가지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뭐가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테니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뭐가 없겠고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뭐라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가 없다? 어두움이 없다. 세세토록 우리는 뭐 한다? 왕노릇한다. 이게. 그런데 이게 하늘나라인데 음부에 간 부자, 지옥 간 사람들 비교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디로? 그러니까 지옥은 뭐요? 어두운 곳, 어두운 곳. 물이 없고 어둡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1절에도 보세요.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인 자리를 치되 저주를 받으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뭐에? 불에 들어가라. 지금 땅에서는 천국도 맛을 보고 지옥도 맛을 보지만 내세에는 천국은 천국만만 있고 지옥은 지옥만만 있으니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은혜 받자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 좋은 연휴 명절에도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의 긍정과 부정이 있어. 뭐에? 감정의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긍정의 감정이라는 게 뭐요? 기쁨이죠. 기쁨. 그럼 또 뭘까? 사랑. 또 뭘까? 감사. 또 뭘까? 희망. 이런 게 이게. 그러면 부정의 감정은 뭘까? 반대로 다 뒤집어서 슬픔. 우울. 원망. 미움. 절망. 이게 제가 시기 이걸 어떻게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마귀하고 짝해서 긍정적인 여러분 그냥 나는 지금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운명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근데 운명도 요새는 바꾸더만. 아, 요새 그 막 들이다가 한 두세 달에 걸쳐 사람 확 바꿔놓는 거 있지. 그 뭐 미라는 프로그램 있는데. 응? 렛미. 렛미. 아, 진짜 기적이 돼. 세상에 여자가 요 막 털이 나보다도 열 배는 더 많이 막 여자가 막 가슴에 털이 막 뭉글뭉글. 호르몬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남자같이 그러니 뭐 어떻게 돼 시집을 가고서 어떻게 세상에 그 여자를 어떻게 고쳐놨는데 아, 자기 아버지가 못 알아봐 자기 딸을 이게 봤어야 되는데 봤어야 되는데 아, 참 진짜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더만 그런데 나는 그래도 난 그런 건 얘기 안 해 왜? 그거야 뭐 어쨌든 타고나 다만 일이 생겼든 저리 생겼든 그저 여러분은 기뻐하고 사시기는 바래요. 네? 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냥 그거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그냥 어떻게는 하고 살자. 그러니까 뭐든지 내박자 잘생긴 것이 기뻐하면 1등이고 못생겨도 기뻐하면 2등인데 잘생긴 것이 안 기뻐하면 3등이고 생기지도 못한 것이 안 기뻐하면 뭐여 그거 4등이네. 네? 자 시작. 여러분은 몇 번? 웃는 얼굴에 침묵. 아니요.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사람이 끓고 붓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얼굴에 뭐가 좋다고 그래? 인상이. 그 인상이 좋다는 말이 무슨 얼굴이다 그거요? 웃는 얼굴. 참 얼굴은 이쁜데 맨날 성질내고 표독스럽고 그러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붙질 않고 붙질 않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죽으면 이런 걸 깨달음이 있어서 예배 때마다 30초씩 웃고 시작하는 교회는 대한민국 5, 6만 개 교회 중에 중목.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지금 뭔가 하여튼 특이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간에 일반 교인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여러분이 잘 웃습니다. 왜? 하도 이제 이게 생활 그 다음에 원체 하여튼 뭐 우리 중문교회를 다니면서도 못 웃는 사람은 그것이 특이요. 그지? 그 특이해. 왜냐하면 일단 웃기는 걸로 치면 내가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더 잘 웃기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기 봐. 그러면 막 나옵니다. 막 나오는데 많지는 않지 사실은. 얼마나 참 즐겁고 할렐루야. 아,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면요 막 방글방글 막 그래. 물론 다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꼭 무슨 신천지에서 흠 잡으러 온 사람처럼 말이요.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설교할 때 다 은혜 받은 게 아니오. 예수님 설교할 때도 트집 잡으려고 아예 앉아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예수님도 있으니 뭐 나 같은 거 뭐 얘기할 것도 없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표정이 벌써 보면 웃는 게 아니오. 그냥 뭐라고 말 한마디나 실수하나 이렇게 그 벌써 그 사람 마음이 부정적이라. 우리 교회에 우울증 환자가 별로 없어요. 우울하다. 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냥 뚱뚱. 목사님, 한수 좀 해주세요. 왜? 내가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웃어. 웃음이 안 나요. 그래요? 그냥 다녀봐. 그랬더니 나중에는 싹 나섰어. 이게 지금 왜냐면 이 우울증 환자가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증 환자야.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우울하지 마라. 그냥 뭐 해버려? 기뻐해버려. 그냥 웃어버려. 그냥 새가 날아가다 똥을 싸. 아이고. 새도 똥 싸네. 그러니까 웃어버려.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요. 새 똥이 유리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야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러면 될 것. 이 새걸 뭐 새라니 그냥 똥구멍을 그냥 아니 새 똥구멍을 내가 어떻게 그러면 새가 뭐라고 그러고 있어. 어이씨 뭐 똥 쌀 때 왜 그때 지나가지가 이러지. 아이씨, 똥 싼다며 지나갈 것이 꼭 똥 싼데 지나가놓고 다 보고 뭐라 그래. 내가 그러지.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러겠냐고. 새가 날아가다 똥 싸는 걸 운명이라고 그래.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아, 그냥 웃고 닦아버리지. 새 똥이 다 떨어지네, 새 똥이. 야 할렐루야. 이러면, 이놈은 새들 그냥 똥구멍을 확 그냥 쑤셔서 막아버려. 네가 무슨 수로 새 똥구멍을 쑤셔서 막냐? 아이 봐봐요. 이게 지나가다가 싹 보고 웃어. 이러면 너 이리 와봐. 너 지금 나보고 웃었지? 너 왜 비웃어? 뭘 비웃어? 미소 진 거지. 왜 미소를 비웃는다고 느껴? 벌써 마음이 틀어진 거잖아. 칼부림 납니다. 칼부림 난다니까. 그게 마음이 병든 거예요. 왜 미소를 비웃는다고 느끼냐고, 미소를. 그러니까 웃으면서, 미소를 왜 비웃는다고 나는 느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지금 벌써. 근데 왜냐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그냥 단순한 부정적 감정인데 여기에 이제 어둠이 역사를 해서 악한 놈이 역사하면 이게 미움도 한번 살다 보면 뭐 어떻게 솔직히 뭐 신랑이 이쁘기만 하고 마누라가 이쁘기만 해서 그냥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냥 말은 없었다 그냥 참고 사는 것이지. 그렇죠. 근데 그건 괜찮은데 이게 귀신 들린 미움이 있어요.
그것이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인격적으로 미워하는 건 괜찮은데 아예 귀신 들려서 막 뭐랄까 아주 부부간에도 왜 공방 들린다고 그러잖아. 공방 들린다. 그건 못 삽니다. 그 못 살아. 그냥 미웠다 이뻤다 하면은 사는데 공방 들리면 못 살아. 근데 그 사람이 꼭 나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그 악한 것이 그 속에 둥지를 틀은 거야. 그 악한 것이. 그래서 그냥 그 괜찮은 여자인데도 꼴도 베기 싫고 괜찮은 남편인데도 꼴도 베기 싫고 왜 그러냐. 그 악한 것이 역사에서 악한 것이. 그러니 이런 감정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시기 이거 아유. 여기서 누가 집을 5층으로 잘 지었어. 아이고 축하해. 아이고 집이 돈 벌었네. 아이고 밥 한 그릇 사. 그러면 얻어먹고 좋잖아. 내 대전을 떠나든지 어찌든지 해야지. 내. 왜 그걸 그렇게 시기를 하냐고. 누가 하나 옷을 참 이렇게 이제 명절 때라고 신랑이 하나 생전 안 해둔 신랑이 하나 해줘봐. 얼마나 참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옷 어때요? 아유 진짜 멋있다. 아유 누가 사줬어? 우리 신랑이. 아유 신랑 흉보 그러더니 그것도 아니네. 아유 30년 만에 처음 해준 거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오래 살고 볼 일이여. 참 좋겠다. 이러면서 서로 좀. 아유 나 참. 그 왜 그래? 우리 중문교회는 진짜 그지 말어. 그냥 알아줘. 응? 응. 그냥 알아줘. 알아줘. 시작. 좋아해. 더 좋아해줘. 막 그냥 아유 세상에 아유 집사님 계속 그 옷만 입고 와라. 진짜 이쁘다.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그 감정이 희망 뭔가 오늘 어려워도 뭐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고 감사하고 뭐든지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아유, 명절 때 쉬지도 못하게 불러놓고 아유 내가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그게 성령의 사람이냐. 뭐 말 같은 소리를 해봐라. 이럴 때 가족들 다 모시고 와서 은혜 받쳐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백날 근심을 덜고 가족들이죠. 여러분에게 감정만 딱 봐도 이게 사랑. 그냥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잘 되죠. 나는 오늘 여러분의 감정이 긍정이요 부정이요. 세 번째 구제는 긍정이고 도적질은 부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뭐 하찮은 거라도 남에게 뭐 할지언정 구제할지언정 뭐는 하지 말자. 도적질은 그런데 전부 보세요. 도적질 한 사람이 도적질 한 것 가지고 뭐 뜻 있는 데다가 쓰지를 않습니다. 전부 죄 짓는 데다가 씁니다. 왜 그러냐? 그 도적질 하게 하는 영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 영이 좋은 일 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네 박자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고 정승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고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고 시작. 그러니까 정승같이 벌면 정승같이 쓰고 개같이 벌면 개같이 쓰는 것이 다 맞아. 근데 이제 간혹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게 낫냐? 정승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는 게 낫냐라고 봤을 때는 어느 게 낫겠어? 그렇지. 그거는 말을 만들어서 그러지 진짜는 개같이 번 돈은 개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것만 보면 저 사람이 개같이 벌었는지 정승같이 벌었는지 금방 알아요.